여러분들이 그토록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Old School Cambodian Hip Hop. 오, 이거 딱 Westside 사운드인데 이거 Westside 바이브인데? 이거 되게 좋은데? 2020년에 이 트랙이 릴리즈 됐어도 진짜 괜찮은 트랙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좋은 트랙이었어요. 딱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지고 내가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절대 스니치 하지도 않고 나는 절대 뭐 여자만 쫓지도 않아. 나는 되게 브레이브맨이고 난 진짜 남자야. 내가 진짜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what's up, what's up, everybody? What's up?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를 받았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Old School Cambodian Hip Hop, Old School American Hip Hop, 바로 T-Cambo입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래퍼인가 봐요. 진짜 많은 리퀘스트 요청을 받았어요. T-Cambo. 특히 T-Cambo의 곡 중에 I'm a Cambo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대한 리퀘스트가 정말 많았어요. 티캄보는 어떤 래퍼인지는 굉장히 잘 모르겠지만 피처링의 CS라는 래퍼가 했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특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음악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점점 제가 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들을 알 때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이 아티스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또 2014년 5월 10일에 올라온 비디오고 2014년도도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만큼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악도 사실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한 Cambodian Old School Hip Hop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ambo의 I'm a Cambo featuring CS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ine. 뭔가 인종의 자부심, 국가적인 또 자존심이 드러나는 곡이죠. 특히나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아마 그런 느낌이 심한 것 같아요. 오! 에이! 이거 딱 웨스트사이드 사운드인데 이거 웨스트사이드 바이브인데? 오! 진짜 좋은데? 그 옛날 YG한테서 들었던 바이브가 딱 느껴지네요. 발음이 되게 좋아서 영어를 잘 모르는 저도 발음이 되게 잘 들려요. 오지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벌스였어요. racks in the back.
Jambo. Oh. 되게 가사 라인들이 real man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 뭔가 멍청하고 애송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 아. I'm trying to pla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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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ybody testament the fifth can make them crippled in lead a fast life wanna be a simple man keep them guessing mind on your paper fam add them numbers keep them in a good book then add it up man you know that I'm a good crook champa I go hard in the paint fantasy is all I drink I'm a motherfucking champa got racks in the bank doing shit 처음에는 약간 옛날 West Coast rapper 컬업도 생각이 나요 바이브가 약간 컬업의 랩플로우 듣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데? 2020년에 이 트랙이 릴리즈 됐어도 진짜 괜찮은 트랙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좋은 트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요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요즘 2020년 이후에 이제 많이 두드러진 활동이 두드러진 래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YG나 닙시 허슬 있죠 약간 자신의 동네를 represent 하면서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색깔들을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는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키캄보도 약간 이 사운드 자체가 약간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LA 바이브여서 비트 괜찮은데? 게다가 랩 자체가 딱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지고 내가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절대 스니치 하지도 않고 나는 절대 뭐 여자만 쫓지도 않아 나는 되게 브레이브 맨이고 난 진짜 남자야 내가 진짜고 나는 절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캄보리안이고 자부심이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멋지고 용기 있는 가사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은 트랙인데 가뜩이나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에는 백인과 흑인 외에도 아시아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또 심하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폭동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막 약탈당하고 한국에 있는 상점도 약탈당했다는 뉴스를 또 보긴 봤는데 미국에 사시는 또 그런 아시아 인종 분들이 이런 이번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안 받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사실 이런 래퍼들이 미국 힙합씬에 좀 많이 남아줘야 이 아시아 인종에 대한 이 포지션 위치가 올라간다니까 굉장히 멋있는 트랙이었어요 제가 웨스트코스트 래퍼 중에 더파운드의 멤버 컬업 있잖아요 컬업의 랩핑 느낌과 약간 비슷한 바이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컬업도 굉장히 스킬풀한 래퍼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